네, 지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 자, 9월 11일에 제55회 한능검이 있었어요.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나님도 낮에 에듀윌에서 그 해설 방송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해설을 하셨겠죠. 한나님도 문제를 봤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낮에 서울 청년시민위원 그 시민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능검 문제를 바로 못 봤어요. 바로 못 봤고 저녁에는 내가 저녁 스케줄이 또 따로 있었어. 그래서 나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못 봤어요. 집에 와서 한 30분 훑어봤다. 집에 와서 한 30분 정도 그냥 기본 심화 한번 그냥 싹 스크롤만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워밍업으로 55회 한능검 기본편을 한번 그냥 쭉 훑어보는 걸로 1부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1부 할 건데. 자, 준비는 돼 있어요. 아, 이거 전체 화면 안 할게요. 왜냐면 크롬 컨트롤 하기 귀찮아.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아, F11. 이거 F11 누르면 전체 화면이에요. 근데 그 내가 크롬 창을 좀 여러 개를 좀 많이 띄워놔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네좀 그렇고요. 그왜 이거 나는 맨날 화면 캡처가 그 고성능이 아니라 일반으로 돼 있을까요? 나는 항상 이게 일반으로 하면 60프레임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좀 난감한데, 어쨌든 시작할게요. 뭐, 기본편은 일단은 60.26급, 70.25급, 80.4급이겠죠. 자, 가시대 생활 모습. 자, 벼농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손에 돌도끼 쥐고 있죠. 그래서 금속도구를 만들기는 했지만, 농기구는 돌로 만들었다. 과도기였죠? 자, 쉽죠? 정답은 이제 청동기 시대인 거를 고르면 되는데. 자, 기본편은 오지선 다형이 아니고 사지선 다형이에요. 쉬워. 여러분들이 이게 알겠지만, 오지선 다형이랑 사지선 다형이랑요, 난이도가 차이가 훅 커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특징.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글자 드래그가 안 되네요. 이 고인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사람을 죽이면 사형, 상의를 입히면 곡식, 도둑질하면 노비 또는 50만전. 팔조변법이죠. 그래서 그 고조선 사회가 아마 그 범금 8조 해가지고 진짜 법이 8개면 다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법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목이 따로 있어요. 우리 때는 법과 사회였어. 그게 정치 과목도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의 사회 모습 이거를 보면요, 이 낭랑과 외의 철을 수출한 거는 동해. 그리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는 거는 고구려. 그리고 제천행사 라고 하면요, 제천행사를 고조선에서는 제천행사를 뭐 그렇게 이 한국사 교과목 과정에서 제천행사의 이름을 고조선에서 따로 그렇게 막 동맹, 영국, 무천 뭐 이런 거 하지 않잖아. 그럼 이제 고조선, 건국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죠. 호랑이와 곰얘기.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숲과 마늘만 먹어라. 3, 7일 만에 곰이 사람을 뵙죠. 자, 3번. 자, 가상 인터뷰를 하죠. 즉위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강유역을 차지한 뒤에 이를 기념하여
산산의 순수비를 세웠어요. 서기 그러니까 진흥왕순수비가 첫 번째 세워진 게 단양적성비예요. 단양적성비가 이제 그 첫 번째 낮의 동맹으로 그 중령 이북의 땅을 그 찾았을 때 그때 단양의 적성비를 세웠고요. 그 단양 적성비가 그 저기 중앙고속도로 그 단양 휴게소 그 휴게소 옆에다가 적성비가 있더라. 강사 지망생은 아니고 내가 전공자니까 그냥 영상 소스 남기는 거예요. 어쨌든 단양 적성비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북한산 순수비예요. 이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사지선다형이고 심화는 오지선다형이에요. 선택지가 하나가 없을 뿐인데 문제 난이도는 차이가 좀 있죠. 원래 사지선다로 좀 쉽게 내는 방법이 있어. 자,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는 내가 올라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 단양 적성비는 아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 쉬면서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 보러 가려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돼. 그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그 그러니까 부산에서 춘천으로 올라가는 길.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순수비 세웠고 세 번째 순수비는 창녕이 있어요. 창녕에 이제 대가야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인증표를 세우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인증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황초령 마운령은 이제 제2 말년에 거기 가는데 거기는 신라가 나중에 다시 거기를 진출을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가야 정복 나왔죠? 3번이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에 선택지가 독서 3분과 이거는 나중에 삼국통일하고 나서 원성왕 때고요. 그 병부 설치는요 이거는 이 진흥왕 시대 때는 아니고 그 아마 법흥왕? 법흥왕 때? 일 거예요. 그리고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거. 자 이거는 이제 이 사이 시대 것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죠. 쉬운 문제의 유형은 아니야. 장수왕 63년. 네 맞아요. 고구려 원래 본명은 고거련인데 근데 그래서 장수왕 63년 고구려 고거련은 진짜 말 그대로 장수했다고 해서 시우가 장수왕이 된 거야.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을 죽였다. 개로왕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장왕 4년 당의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공격했다. 640년 되죠 이거. 이세민 연기소문 당군이 60일 동안 50만을 동원하여 그래가지고 토산을 쌓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중간에 중략된 부분에 비 때문에 토산이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산이 무너진 쪽이
고구려 성벽 쪽으로 올라가기 유리하게 흘러내려가지고 토사가 그렇게 흘러내려서 고구려가 오히려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여파로 토산을 뺏어버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200년 사이, 대충 한 200년 사이에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다른 거는 없고, 3번 을지문덕. 자, 안시성이 나왔어요. 안시성 바로 직전 시대가 바로 이 살수대첩. 김음돌 반란은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고, 원종 애노 봉기도 저기 통일신라 말기 때 진성이황 시대고요. 장문휴가 당해 산동을 공격한 거, 이거는 발해 얘기예요. 그렇고. 자, 5번 갈게요. 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가 됐다고 해요.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준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도교 앤드 불교 사상이 있다. 백제의 뭐 그런 금동대향로? 이런 거기는 해요. 자. 그래가지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백제 부여하면 사실 그래 백제 후기죠. 남부여. 남부여에 대한 거를 찾으면 돼요. 그냥 백제 찾으면 안 돼. 일단 노비안건법은 고려라서 안 돼요. 화백회의는 신라예요. 그리고 이제 사출도주관. 근데 이 사출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고구려다 백제다 신라다 이게 구분이 좀 힘들어. 근데 여기에 힌트가 부여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부여가 나오면 백제 중에서도 남부여 시대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고 6번.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러 온 왜군이 백강 어귀에서 다당면합군에 맞서 싸웠으나 대패. 자, 백강, 금강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백강에서 당나라 해군이 와서 아주 그냥 왜군을 박살을 내버렸지. 자, 이때가 662년, 663년? 한 그때쯤이에요. 백제 부흥 운동에 한 3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7번. 자, 여기서는 이제 내가 좀 약간 여기서 좀 하나 밝히는 게 있자면요. 내가 한국사에서 제일 취약한 영역이 불교 영역이에요. 불교 영역. 그래서 통일신라의 석탑, 불국사 대웅전에 있다. 2층의 기단 위에 3층에 탑신을 세웠다. 솔직히 나 기단 탑신 이런 거 영어 몰라요. 나 불교 아니라니까? 나 성당 다닌다니까? 그리고 탑을 보수하던 중에 무구정광 대달한 이경이 나왔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그 기단 위에 탑신이 있다. 뭐, 그러니까 약간 뭔가 구조가 2번이나 4번처럼 뭔가 규칙적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각도로 막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이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1번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그림의 디자인의 설명을 보고 때려 맞출 수 있으면 되기는 해요. 굳이 이게 무슨 탑의 이름인지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4번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석탑이고요. 그 정도는 내가 기억이 나요. 여기는 내가 가봤지, 익산은. 익산은 내가 가봤으니까 하는 거지. 8번. 퀴즈데이가 열렸죠. 육두품 출신의 학자이고, 빈공과에 합격했고,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주로 올렸다. 네. 진성여왕 시대 때, 신라 말기에 삼최 중에 한 명이에요. 신라 말기 삼최가 최치원이 있고, 최승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최흥은 아니에요. 세대가 달라요. 근데, 최승우는 결국 백제로 갔죠. 최승우는 백제로 갔고, 결국 삼체 중에 응거하다 죽은 최치원. 다른 한 명은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최치원처럼 일단 신라이든 있었어요. 최승우는 백제로 갔고, 그 나머지 삼체 한 명은 신라의 귀족으로 있다가, 육두품으로 있다가, 결국 고려의 신하가 돼요. 그리고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자, 상경 용천부 나왔어요. 게임 끝났어요. 발해야. 발해의 융성한 불교 문화를 알수 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만 찾으면 돼요. 구조 5소경 이걸 낚일 수 있어요. 발해는 5경이거든요. 그리고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건 고조선. 대조영이 동무산에서 건국한 거. 이게 맞죠, 9번. 정답은 4번이죠. 자,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볼까요? 자, 후삼국 통일 과정. 공산에서 당한 패배를 고창에서 소록하였노라. 이 고창은 당시 안동의 일부 지역을 고창이라고 불렸어요. 공산은 그 대구 근처에 그 803 맞고. 자,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했어.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이거 마지막이죠? 그래서, 나, 가, 다. 나가다. 나가다. 단어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3번 고르면 되겠어요. 자, 1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 발음 잘해야 돼요. 28조, 28조를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자, 이때부터 불교 국가인 고려가 불교의 행사를 줄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갑자기. 상대 등은 신라 활법회의 의장이고요. 과거제가 실시된 건 광종 시대고, 자, 김원창의 반란은 신라 헌덕왕 시대예요. 자, 12목의 지방관 파견, 이게 맞죠? 목사는요, 조선 때는 부목군현으로 바뀌어요. 부목군현의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조선시대 목사는 종사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시군구 제도가 있죠. 그래서, 한이 목사 정도 되면요, 약간 그 조금 약간 대도시 시장 약간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 1377년 청주 흥덕사. 자, 고려 말기죠. 1377년이면. 근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고요. 박병선 박사가 발견을 했어요. 자, 근데 흥덕사 간행이면요, 일단은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이쪽 저기 군위에 아마 보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 군위에 상주영천 고속도로 가면 삼국유사 군위 유계소가 있어요. 삼국유사의 고장이야.
사초랑 시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거는 고려사 아니면 조선왕조 실록이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것은 1477년이 아니라 조선 세종시대 때 농사직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저기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맞아요. 근데 팔만대장경이 대장경 판이 있지 대장경 본으로 인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쇄한 거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든 게 금속 활자 본은 이 12번 정답 4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뭐 이 책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요 나처럼 그냥 시대에 안 맞는 것부터 걸러내고 남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제한 시간이 1시간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나 해설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느긋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근데 이거 읽고 하려니까 덥다. 자, 가인문화 활동을 모은 것은, 자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어요. 서희와 소순영의 단판이겠죠. 자 여기서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냐, 그러니까 서희가 여진이 압록강을 막고 있으니까 니네 나라로 못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진 내쫓는 거 좀 도와줘라. 땅은 우리가 좀 가지고 그리고 니네랑 다이렉트 할게. 다이렉트 교류할게. 뭐 다이렉트 금융거래 뭐 이런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리하여 서희는 강동육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강동육주 나중에 그 영토 구치러 가는 것도 서희가 가요. 서희가 성종보다 오래 살아요. 동북구성은 윤관이고 화통도감은 고려 말기의 최무선, 사군육주는 조선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식에 있었던 거, 정중부가 문신에 관을 쓴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윤우가 몽골에 맞서서 충주성을 지켜내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주겠다, 노비문서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충주성 지킨다. 참고로 김윤우는요 그 용인 처인구에서 처인성에서 그 몽골 전쟁 초기에 그 이제 전쟁 초기에 몽골의 총관이었던 살리타이를 죽여요. 그 공로로 장군이 돼요. 근데 장군이 되는데 저기 충주성에서 정규 관군을 몇 명 지원받지 못해요. 거의 그냥 노비들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가시기의 중간에는 겹친 게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랑 서경천도 주장은 정중부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모의했다가 나오죠. 만적은 무신 중에 한 명이었던 최씨 정권의 한 명이었던 최충원의 노비예요. 저기 김윤우 장군이 활약했던 시기가 바로 최씨 정권 때예요. 그리고 귀주대첩은 완전히 그 고려 개국 바로 다음 시대죠. 고려 거란 전쟁 시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아 물론 비경봉기는 실패해요. 그냥 조직만 하다가 실패. 15번 나주에서 세곡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다 태안앞바다에서 침몰했대요. 이 국가 고려죠. 청자 있죠. 자 그럼 국가의 경제상황, 자 전식과 제도가 있었어요. 고려 경종 때부터 경종 때부터 전식과가 있었다가 그 이후 부패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는 공양왕 시대 때부터 과전법이 시행이 돼요. 자, 그리고 고구마랑 감자재배는요, 이제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식물이고요. 모내기법 조선 후기고요. 그리고 시장 감독에 의한 동시전 설치. 자, 시장 경제는 고려보단 조선이에요. 정답 1번이에요. 자, 16번. 한국의 산성. 산성은요, 밥살때 공기는 좋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성이라 가기에는 빡세요.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뒀을 때 웅진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산성 안에는 쌍수정, 연지 등의 유적이 있고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어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이 백제 웅진성 쪽을 갔었, 마지막으로 갔던 게 내가 2010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16번 정답은 1번 공산성. 그 공산성이 이제 금강 바로 옆에 있어요. 금강 바로 옆에 있고, 그 공산성이 금강 바로 건너편에 보면 공주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나머지들은 산성이 너무 험해.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성들이야. 자, 17번. 앞면, 뒷면, 뭐 카드 게임이야? 위화도 회군 나오고, 정도전 나오고, 조선건국 나오죠. 자, 별무반은 윤관이고, 우상국은 이사부고, 전민 변정도감은 신돈이고. 그럼 이제 남는 건 4번이죠. 황산, 운봉. 이런 데서 왜구를 격퇴해요. 저기 전라도에서. 전라도 내륙에서 왜구를 격퇴해요. 그 전라도 저기 진포에서는 최무선이 이기고, 거기서 왜구들이 배를 몽땅 잃어버려가지고 지상으로 상륙해요. 그거를 토벌한 장군이 이성계야. 18번. 자, 비행기 타는데 VR을 제공해주네? 근데 이거 고증 오류가 있어요. 마스크가 없어요. 이 시국에 마스크가 없네? 응. 우리 비행기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제주의 다양한 역사 유적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여행을 떠나면 1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참성단은 강화도예요. 그리고 다산초당은 전라남도 강진에 있어요. 저기 남해안 쪽에 있는 건 맞아. 그리고 4번 부석사는 저기 경상북도 영주에 있어요. 그 영주랑 단양이랑 그 사이에 중령이라는 고기가 있죠. 영주는 철도교통으로 유명하긴 해요. 자, 그리고 19번 아악을 정비해서 농공행상을 하려는데 차등을 두어서 상을 줘라. 자, 19번 나오죠. 자, 단성사 나오고, 집현전 나오고, 청해진 나오고, 해동통보 나오는데, 사실 세종시기면요, 세종시기에 집현전밖에 얘기가 없죠. 저기 단성사는요, 그거예요. 단성사는 저기 이제 근현대 시대 때, 저기 단성사라고, 그 근처가 지금 가톨릭 성지예요. 종로 삼가역 쪽에 있는데, 그리고 청해지는 완도고, 서울일 리가 없지. 해동통보는 고려고. 넘어갈게요. 자, 20번. 여섯 권짜리가 됐고, 뭐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교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세조께서 갑자기 승하시니, 지금 임금께서 선대의 뜻을 받들어 하던 일을 끝마치고 나라 안에 반포하셨다. 경국대전이죠? 뭐 다른 거뭐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선의 법 대전이 완성된 거야. 그리고 2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조선 왕조의 신조가 151년 만에 옮겨졌네요. 창덕궁 옛
선원전으로 옮겨졌어요. 정전 내부 수리로 인해서 1870년에 옮겨놨는데 151년 만에 했다고 그러네요. 2021년에 드디어 한 거야.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그 고종 시대 때그 열심히 수리를 했었는데, 네, 일제강점기가 왔거든. 자,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원래 신주를 마지막에 이제 종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묘는 물론 그 제사를 하는 곳은 맞아요. 근데 이제 창덕궁 선원전.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는 또 창덕궁에 안 머물렀잖아요. 마지막에는 고종의 궁궐은 덕수궁이었죠. 덕수궁이었고, 그 다음 이제 고종의 이제 궁궐은 덕수궁이었고, 고종 퇴위 이후에 고종이 퇴위하면 나간 게 아니고 순종이 나가서 창덕궁으로 가요. 그리고 22번. 다음 상황 이후 삼전도가 나왔어요. 그 지금 서울 송파구랑 강남구 사이에 탄천 있죠. 그 탄천 쪽이 삼전도예요. 그래서 삼전도비가 지금은 그 롯데월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촌호수에 있어. 석촌호수에 삼전도비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옮기고 옮겨서 지금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잠실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청인이 외치는 의식의 순서에 따라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다. 삼괴 구고도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이후에 북벌론이 있었죠. 북벌론이 있었죠. 정답 1번이죠. 조광조는 중종 때고, 인조반정은 이 병자호란 전 시대인데, 광해군은 근데 저 삼전도 구륙 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곽재우 의병은 1590년대. 그리고 23번. 와, 요리 프로그램이네요. 8월 10, 음력 8월 15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고요? 자, 정답은 2번이죠. 근데 이게 추석은 한자고 우리말로는 한가위예요. 그래서 뭐 송편 먹방 하나 봐. 24번 갈게요. 공납을 그전까진 특산물에 바쳤어요. 근데 이거를 쌀, 옷감, 돈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 대동법이라 불렸어요. 광해군 때 수도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김육의 공이 컸다. 그런데, 자, 이거 제도 자체는 대동법 3번이 맞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수도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북부의 이제 국경지대, 평안도, 함경도 이두 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실시를 한 거는 이제 숙종이에요. 전국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25번 원행을묘 정리의궤 반차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요? 정조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화성으로 행차를 했는데, 자, 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거. 그래서 원래 그 10월에 그 정조 행차 그거 할때 문화 행사가 있어요. 서울에서부터 행렬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그거를 수원에서 해요. 행차 장면에 색칠하기? 색칠 공부를 하네요. 역시 초등학교 수준의 시험이다 보니 색칠 공부인가요? 25번 정답은 3번 장룡령이죠. 정조시대. 자, 경복궁 중건 고종시대고, 근데 사실 흥선대원군이고, 대마도 정벌은, 네,
대마도 정벌은 세종이고, 장용령 창설은, 그래서 정조고 탕평비가 영조예요. 할아버지 영조. 그리고 26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자, 페이스북을 따라했죠? 누구님이 천안 어디 과학관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조선 후기 담원 누구를 기대는 과학관을 다녀왔다 하는데, 자, 여기서 26번에서 일단 장영실은 무조건 빼요. 장영실은 조선 세종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박재간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 이순지는 저기 내가 알기로 저기 세종시대 때의 인물일 거야. 그리고 이제 홍대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홍대용.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시험의 공약법이야. 27번. 역사 속 직업 3개.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심청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고 상평통보, 돈을 받아요. 야, 여러분, 소설만 읽어줘도 돈 받아요. 뭐 유튜브야? 응? 자, 전기수라고 하는데요. 27번, 조선 후기 때, 변발이랑 호복이 유행한 건 중국이에요. 그리고 판소리 탈춤 성행, 조선 후기 때 서민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고요. 3번, 골품에 따른 생활규제는 신라고, 향과 부곡이 있었던 거는 고려시대예요. 자, 그리고 28번. 28번은요, 밑줄 근 신문으로 오른 것은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고, 한문신문으로 열흘에 한 번 나고 외국 소식이 나와요. 자, 28번. 자, 열흘에 한 번. 순한문. 자, 만세보는 아니고요. 황성신문은 한글이에요. 한글, 아마 국한문 혼용일 거야. 그 시일야 방성대고. 그게 그 유명한 황성신문이고요. 대한매일신보는요, 그 양기탁이랑 그 영국 사람 배설. 그 배델, 그 개신교에서 부르는 그 베델이라는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베델교회 뭐 이런 거. 그거 생각하면 한성순보 한성에서만 나오는 신문이었죠. 그리고 29번 한국사 연표, 고종에서 강화도 조야까지, 고종 즉위에서 이 시기 사이에 황룡촌 전투는 그 뒤에예요. 공학농민혁명 그리고 만민공동회는 그 뒤, 그리고 보빙사는 이때 개항도, 강화도 조약 이전에 개항도 안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0번. 1882년 정부 개화정책과 구식군인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일본 공사관 습격했고 민시세력이 요청을 받은 청의 군대를 파견했다. 자, 임오군란이죠. 임술 농민봉기는요, 이제 철종 고종시대 때 너무 그 민란이 많아져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거고, 그리고 삼국 간섭은 청해전쟁 이후에요. 거문도 사건은 저기 대한제국 시대니까 뒤로 넘어갈게요. 31번 밑줄 근 개혁의 내용, 군국 기무처. 1894년 6월에 의정부 산하로 들어왔어요.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등 210건의 안건을 통과시킨 그 개혁, 갑오개혁. 갑오개혁에서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체온도 할수 있어요. 은장도를 버릴 수 있어. 정답은 1번. 지게 발급이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갑오개혁 때 과거가 없어졌고요. 이때 이제 도량형 이런 거다 통일됐고요. 전국 단위로 다 달랐거든. 그리고 32번. 공립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네요. 칠품, 좌원은 칠품이야 젊은 현직 관례. 우원은 양반 자제들. 헐버트, 길모어, 벙커? 자, 32번. 근대 공교육이라고 했죠? 자, 근대 사립학교들이 많은 가운데 공교육, 공립학교라고 하면 여기서 공자가 들어간 거를 보면 돼요. 배제학당은요, 지금의 그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거기 생각하면 되고요.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라고 그 동역 옆에 있어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어. 그래서 정답은 3번. 유경공원. 그 33번. 밑줄근 이 단체를 오른 것은 배구인 사건으로 끌려가죠. 신민회가 와야 되죠. 정답 2번. 뭐더뭐 얘기할 거 없죠? 34번. 근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갑신정변이 발생하죠.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 피해 있죠.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견실로 만들기 위해서 서양식 건물로 만들어서 덕수궁 안에 있어요. 덕수궁 답사했네? 결국은 3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덕수궁의 석조전. 이게요, 저기 서울 시청에 저기 서소문별관 올라가면 보여요. 거기에 아마 꼭대기에 약간 라운지 같이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경할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못 가봤네? 그리고 35번. 그 가에 해당하는 인물.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 의병을 주제로 여러 편의 가사를 지어 사기를 높이려 했다. 가사를 만들었다 그래요. 안사람 의병가. 의병하러 나아가보세. 이후 만주로 망명했다 그래요. 자, 이거는 옛날 시대 때 배웠던 사람들은 조금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거든. 그래서 35번에서는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목이 타지? 정답은 4번이고, 윤희순. 열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36번. 밑줄근 특사에 대한 설명.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이 돼요. 이상설, 이휘종, 이준 등이 있죠. 이준 열사가 묻혀 있는 곳. 그래서 이준 열사의 동상? 이게 저기 장충당 공원에 있어요. 장충체육관 옆에 장충당 공원. 그 동국대학교 옆에 있죠? 거기. 그래서 4번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헤이그까지 갔는데 네. 거기서 죽어요. 화병으로 죽어. 37번. 자, 식민 통치 최고 기구였던 총독부 청사 철거 현장에 나왔어요. 1995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총독부 철거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서 경복궁 복원 작업은 지금도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복궁 안에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등 그 박물관 건물들이 고궁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궁궐 안에
진짜 아주 조그만 집들은 다 일일이 다 보건 못해요. 근데 뭐 근정전, 경회로 이런 거는 복원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할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빈터에다가 박물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 38번.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쌀을 쌓아놓은 군산항의 모습. 오, 웹캠이 있네요. 줌으로 수업하네. 1920년부터 조선에 이 정책을 실시했다. 삼미증식 제도. 정답 3번이죠. 삼미증식. 민족 말살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자, 39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니까 투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장기를 여기 가운데 뭔가 그 블러 처리가 돼 있는 게 있죠. 일장기 말소 사건. 이때 손기정홍이랑 남승용홍이 각각 메달을 받았죠. 금메달. 손기정 체육공원이 저기 그 말리동에 있거든요. 말리동 고갯길에 있는데 손기정로. 어쨌든 요즘 그 손기정 뭐 길이는 약간 그런 그 마라톤 대회? 그게 온라인 대회로 뭐 하나 봐요. 자, 그리고 40번.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가의 지역별 시위 현황을 표기를 한 지도. 그래서 무단 통치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자, 40번. 자, 경기도 앤드 경성부예요. 그럼 집강소는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집강소는 전라도에만 설치가 돼요. 그리고 조선 물산 장려회. 근데 1919년은 기민년이죠? 조선 물산 장려회는 그 이후에요. 그리고 신간에는 1920년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세워지죠. 자, 그리고 이제 41번 갈게요. 41번은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자, 숭종의 임산 이래에 만세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는군.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경문을 뿌리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지? 네, 기미 독립 선언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 뭐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42번. 여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나왔는데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뭐 같은 뜻이긴 해요. 42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전시체제 구축을 위해 제정한 법령이래요. 자, 국가 총동원령이에요. 총동원령. 민족 말살 시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강제 징병도 하고 위안부도 생기고 전반 그 있죠. 헌병경찰은 1910년대, 경성제국대학원 1920년대. 현재 국립서울대학교죠. 국채보상운동 전개는 1900, 그, 국권 피탈 전이고, 그리고 한국신민선 서사를 1930년대부터 소학교들을 이름을 국민학교라고 바꾸더니, 그, 알죠? 국민학교의 약자가 한국신민학교. 자, 43번. 백범과 단원. 단원이라고 하면 한인애국단의 단원이에요. 항일 의열단체고요.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상하이 루신공원에서 홍구축구장 옆에서 수통 폭탄을 던져서 주요 인사를 처단을 했죠. 정답은 3번이죠. 자, 44번. 자, 독립운동협의회 수감돼서 저항시인. 떠오르는 작품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 서시,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지지. 셋다 작가가 똑같아요. 윤동주 시인이야. 난또한 사람 갖다가 여러 명 고르는 줄 알았죠?
뭐 그러면 정답 결정났죠? 2번 윤동주. 다른 사람 뭐볼 것도 없죠. 그 참고로 여기 이육사는요 태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안동에 가면요 아마 저기 도산서원 근처에 그 이육사 관련된 기념관이 있어요. 자, 1940년대에 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장군 45번. 정답은 3번이죠. 자유지참배는 1921년, 봉오동 전투는 1920년, 그리고 흥경성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펼친 거는 한국광복군이 아니고 저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장투쟁 단체인 조선의용대예요. 46번. 46번은 그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그 사이에 있었던 거. 정부를 수립하려면 총선을 해야 되죠. 한국 임시연단 와야 되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 임시 그 군정시대 되니까 했죠. 4번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이건 정부 수립 이후인데 흐지부지 됐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47번. 판문점에서 열기구를 띄우려고 했어요. 판문점이 중립지대임을 표시하기 위한 열기구였다 그래요. 사실 막 열기구 올리고 그러면 이건 평화의 상징이죠. 여러분 요즘 열기구 타기 힘들어요. 열기구 타고 싶으면요 롯데월드 가서 풍선여행이라는 놀이기구를 타세요. 그 천장에 붙어서 가는 거 있어. 그 엄청나게 큰그 놀이기구가 있고요. 근데 그건 레일 따라가죠. 그리고 네. 47번은 그래서 정답이 2번. 흥남 철수 작전이 한국 전쟁 중에 있었죠. 그래서 그 흥남 철수 때배한 척에 막 10만 명 넘게 탄적 있죠. 군수품 다 버리고 가가지고. 그거 아직도 기네스북에 있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그 관련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은 2번. 자, 48번. 다 민주화 운동 얘기예요.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 4월 11일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창원에서 또 이거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요. 여태까지 하야를 발표한 경우가 그 국민들의 반대로 하야한 경우가 이승만 전 대통령밖에 없고 나머지는 막 강제 퇴임 뭐 이런 경우죠. 강제 사임. 그냥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자, 48번. 정답은 1번.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죠. 4.19 민주묘지는 저기 그 강북구에 가면 있어요. 그 우이동 가는 길에 우이신설산 타면 4.19 민주묘지 역도 있어요. 자, 49번.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경부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보게 된 것을 국민 여론과 더불어 경축해 마지 않는 바 있다. 서울, 부산 양쪽 끝에서 뚫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제 마지막에 개통한 데가 추풍령일 거야. 428km, 천리하고도 70리가 더 되는데 저 때는 428km였는데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이런저런 직선화를 거쳐서 현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은 415km일 거야. 천리길은 이제 자동차로 4시간 반. 자, 49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이었죠. 3번이죠. 그리고 50번.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요. 자, 모둠이 발표를 해요.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0년대 제6공화국이죠. 자, 노태우 정부 때 서울 올림픽 때 개최됐고, 개성공단은 저기 노무현 정부 때일 거야. 그리고 베트남 전쟁 국군 파병은 박정희 정부 때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그거는 그전 시대일 거야. 50번의 정답은 2번.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 하면 돼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처음 큰 행사했던 게 올림픽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한능검 기본 과정에 대한 문제를 50문제를 다 풀어 봤어요. 제한시간 1시간인데 그래도 한 55분 선에서 커트했죠. 뭐 중간에 내가 좀 약간 그런 말을 좀 천천히 한 것도 있고, 뭐 TMI 설명한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각 문제별로 챕터를 쫙쫙쫙쫙 달아가지고 한번 좀그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심화 과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